자, 이재호 의원 얘기 좀 나눠볼까요? 네. 어저께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네.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. 국방 네. 얘기를 하고. 근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. 이에 대한 또 박 네. 전 대표의 반응도 나왔는데, 꼭 네. 네. 관련해서 소식 좀 전해주시죠. 박전 대표는 이재호 의원이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데 대해서 아주 그 특유의 심플한 한 단어로 어제 반응을 했죠.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나요? 라고 정면으로 공박을 했는데, 네. 그 속내는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의 어제 발언을 보면 좀더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지율 1%, 1%도 안 되는 후보가 40%를 넘는 후보를 갖고 이런 여성 리더십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당 발전이나 새누리당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연세로 봐서도 정신줄을 놓을 그런 나이가 표현은 좀 아니신데 그렇더라고요. 네. 아마 상당히 격앙된 네. 친박 의원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그 여성 관련 뭐 이런 얘기들은 보통 우리가 저기 말안 하는데 말하는 걸 보면 좀 약간 경솔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정책적인 또 비전을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, 현재 그 경선룰 갖고 답답하게 부딪히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, 그렇다 해서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이 당 안팎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. 예. 진중권 진보 성향의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배경을, 그 이재호 의원의 발언의 배경을 노년층 반공 우익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만, 과연 그 노년층 글쎄요. 우익들도 이재호 의원의 발언에 얼마나 공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시대가 좀 변했죠. 자, 이제 새누리당 그 박근혜 전 대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뭐, 박근혜 대표가 출마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, 출마 시기가 언제냐,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, 뭐, 정확치는 않습니다만, 26일경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. 라는 그런 저기 전망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다음 26일로 말씀하신 것처럼 26일경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서 다음 주에 될것 같은데, 이렇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경선 룰 싸움이 이렇게 더 이상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걸 늦추다가는 대선 주자로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될 비전,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채룰 싸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. 그래서 일단은 강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. 사실 그 경선 룰 관련해서 계속 얘기도 나왔고, 이제 완전국민 경선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, 이거 그냥 하면 되지, 뭐 이걸 그렇게 안 하나, 이런 생각도 했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 비용은 누가 그러면 되게 되고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지금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, 네. 국민 일반이 다 참여해서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 참여 경선을 완전히 시행할 경우에는 그 최소 1, 20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계산이 드는 걸로, 특히 선관위의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전국 읍면동별로 투표소를 다 두고, 또 심지어 우리가 실제 총선에 비추어서 모든 투표소를 총선에 대비해서 다 둔다고 할 경우에 1000억 가까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, 통상적으로 정당 내부의 행사니까 그 정당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인데, 이렇게 비용이 만들 경우는 정당이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러니까 아마 여야가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을 해서 국고에서 부담하게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하는데, 이럴 경우에 국민 일반이 아니 정당 후보 뽑는데 왜 국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니다. 뭐 네. 이런 표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